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 부부입니다. 오늘은 주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동영상 찍을 거예요. 맞아요. 동이랑 노니까 너무 힘들어서 동영상 찍을 힘이 없어. 그래서 오늘 카페에서 차도 마실 겸 그리고 육아에 지친 와이프 피로도 풀 겸 해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 아침 10시입니다. 우리 부지런하죠?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드는 사람. 자, 이제 엄마 행복하게 좀 해주자. 자, 오늘 우리가 갈 곳. 무슨 표현인지 알아?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엄마 마사지 받을 시간. 근데 동이 재울 수 있을까? 응? 여기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인물 되게 많다. 전마 단호박 라떼. 뭔가 건강한 느낌? 먹고 싶은 게 많지. 여기가 지금 카페랑 같이 되어 있어서 그 카페 음료를 구매를 하면 안마 의자를 같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진짜 좋고 진짜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층에도 이렇게 두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온열기구도 두대가 있고 그리고 2층, 3층에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그냥 마사지도 받고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좋아한다. 이거 봐봐. 어때? 역시 요거퍼 항상 튀겨져. 그게 디리 미숫가루 스무디. 여기는 카페 2층인데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파우제 안마의자인데 파우제가 독일어로 휴식을 의미한대요. 그리고 색상은 총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디자인이 진짜 이뻐. 그치? 진짜 우리 꽃을 보고 미끄럼틀 대신에 이거 너무 딱인데 그 너무 이쁘다. 색깔도 그러니까 디자인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안마 의자가 아니라 진짜 오늘 집에 놔도 이쁜 디자인. 신혼부부나 조금 25평, 30평대에 나와도 진짜 이쁠 것 같아요. 거실에, 한국에. 딱 보면 처음을 볼 때 안마 의자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armchair. 그리고 가죽 질감도 진짜 좋아요. 소파에 배놓고 사실 앉으면서 TV 풀 수도 있는데? 볼 수 있겠네. 그치? 와. 멋있다. 동이도 지금 해볼래? 동이도 마사지 해볼래? 동이는 지금 유모차를 입으로 마사지 해주고 있어. 푸! 불편하지 않으시죠? 아주 좋아요. 그리고 얘 목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마사지하고 이렇게 두드려줄 거예요. 그리고 양옆에 에어백이 있어서 골반을 좀 탈탈하게 잡아줘요. 아프세요? 그냥 신기해요. 이렇게 좀 뒤로 이렇게 하면 편한데 지금 너무 날씬하셔가지고 자꾸 얘가 반동이 있다 보니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냥 쪽 힘을 줘서 밀면 뒤로 눕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각도 조절은 처음에 설치하실 때 원하는 각도로 조절을 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1 사이클? 15분이에요? 만약에 나는 목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안마가 목에서 이루어질 때 얘를 누르면 그 부분에 딱 고정이 돼가지고 그 부분만도 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뒷편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핸드폰 음악 연결해서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음질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좋네요. 진짜 꽃이를 딱 놓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요거 젊은 여성분들이 지금 반응 되게 좋은데요. 가져다 놓으면 안목 있다 이런 소리 들으실 거예요. 이거 디자인도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안마 의자가 아니고 진짜 뭔가 인테리어 할 수 있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분들은 특히나 집안 인테리어와 다 모든 걸 다 생각을 해가지고 가구나 가전 하나 드리는 것도 색상이나 디자인 다 보고 따지고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좀 선호도가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경량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갖다 놓으셔도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아요. 그리고 37kg가 채 되지 않아서 이동도 아주 자유롭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부분 지금 등인데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얘를 누르세요. 그래, 지금 등으로 가면 네. 제가 누를게요. 얘를 누르면 네. 등이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실 거예요. 얘는 일시정지 버튼이고요. 얘는 오토예요. 그래서 목에서 5분, 등에서 5분, 허리에서 5분 이렇게 딱딱딱 15분짜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깨 높이를 낮추는 겁니다. 가운데는 정중앙, 뭐 오른쪽은 뭐 3cm 아래 이런 식으로 키가 남녀에 따라서 네. 조금 차이가 나니까 그 키에 따라서 어깨 높이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하는 부위에 왔을 때 얘를 누르면 그 부분에 딱 고정이 돼가지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골반 양옆에 에어백이 있어가지고 에어백이 꽉 이렇게 가득 공기가 들어차게 되면 골반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시고요. 혹시 좀 체격이 크신 남성분들이 이용을 하실 때는 에어백을 끄고 하시면 조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음량 조절하는 거고요.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음량을 키우는 건 얘, 작게 줄이는 건 얘. 그리고 뭐 다음 곡, 뭐 일시정지 뭐 이렇게. 아마 그림 보시면 다 예, 그림이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네. 되게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네네. 그림만 보셔도 어느 정도. 네. 원하는 부위 올 때 얘 눌러주세요. 예. 지금 딱 눌렀어요. 지금 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팔다리가 자유롭잖아. 막 움직일 수 있잖아. 사실 옛날에 우리 찜질방 가서 안마 의자 많이 해봤잖아. 와, 완전 다른 느낌. 그리고 이게 이 프레임이 인체공학적 SF 프레임이라고 다른 제품은 400만원, 500만원짜리에 들어가는 프레임이래. 동이도 앉혀볼래? 동이도 안마 받고 있어? 신기해 지금. 지금 동이 표정이 뭐지? 약간 이런 표정인데? 보통 일주에 한번 마사지샵 갔다 와요. 제가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거 있으면 맨날 할 수 있는데. 이거 있으면 마사지 안 받으러 가도 돼? 이거 있으면 내가 육아 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앓고 싶은데 여기에. 끝났어.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 와, 지금 등 뒤에 쿠션 놓고 진짜 우리 소파보다 훨씬 더 편해. 그냥 막 이렇게 앉아서 책만 읽으면 되지. 동이야, 아빠 팔 마사지 해주세요. 아빠 팔 마사지. 아빠 팔 마사지. 그래, 에너지를 아빠 팔 마사지 하는데 좀 써봐. 빨리 좀 움직여봐. 아빠 팔 마사지보다 아빠 빨리 신발 신으래. 아빠 신발 아빠는 마사지 받는 사람 아니야. 아빠는 힘들지 않아나 봐. 신발 신는다고? 엄마가 제일 힘들었어. 아빠 조금만 쓸게. V4 체험하는 중. 이것도 마사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의료기계. 이거 의료기계인데 마사지, 지압등, 그리고 따뜻한 온열요법 제품이에요. 강도는 오늘 처음이시니까 제일 낮은 걸로 해드릴게요. 이거는 몇 분짜리예요? 36분이요? 네. 근데 중간에 네. 저쪽 가능해요. 네. 네.
근데 안 일어날 것 같아서. 이 부분 여기 오시면 아주 숙면을 취하세요. 제가 지금 해드린 거는 마사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멈춰있는 시간은 없을 거고요. 목뼈에서 꼬리뼈까지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이 배 위에 올린 건 뭐예요, 아까? 혹시 운동을 많이 해서 다리가 불편하실 경우에는 다리 밑에 두고 마사지 하실 수도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초 체온을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복부에 올려드린 거예요. 아, 맞아요. 체온이 낮아요. 네. 네. 여기 카페가 엄청 커요. 여기가 3층, 여기는 2층보다 더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고 파워제 대신 그 보이포, 온열 기구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 체험한 다음에 머리랑 그런 것도 다시 만질 수 있게 세면대랑 거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이도 놀아달라고 이렇게 오. 아빠 어디 갔지? 아빠 어디 갔지? 아빠 어디서 멀니? 없다. 아빠 어디서 멀었어? 민동이 여기 없다. 민동이 하나씩 잤는데. 민동이 아빠 부른다. 다시 한번 불러. 민동이 없다. 한 번 더 불러. 아, 짜졌다. 야야. 벌써 나왔어요. 네. 이유는 아시죠? 지금 여기 우리 동이 채우기 실패하고 동이는 자는 것보다 더 신났는데. 동이 일단, 완전 신났어. 근데 여기 진짜 좋아해. 일단 제 생각은 이렇게 카페, 사실 이런 카페, 뭐 애견 카페 빼고 이렇게 액티비티 할 수 있는 카페 처음이었어요. 뭐 커피 뭔가 체험할 뭐, 수 있는 카페. 네네네. 음료만 말고 진짜 안마의자도 체험하면서 무슨 액티비티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음료 값으로 마사지도 받고. 이게 엄마들한테 아주 좋아요. 만약에 주말이면 아빠한테 아기들 착하게 맡기고 엄마 딱 자유 시간 위한 진짜 최고의 장소인 것 같은데. 우리 집 옆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마 마사지, 안마 의자 그냥 우리 집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 의자 있으면 동이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여보 의자에서 안 나오니까 동이 잘 키워. 네, 일단 이제 다음 스케줄로 가자. 네, 안녕. 좋은 주말 되세요.